공주의 한 빌라에 사는 주민들이 집에 균열이 생기고 점점 기울고 있다며 MBC에 제보를 해주셨습니다. 주민들은 공주 씨가 빌라 아래에 있는 옹벽을 보강하는 공사를 한 뒤로 하자가 생겼다고 주장하는데요. 씨는 공사와 관련이 없다는 입장입니다. 김성국 기자가 취재했습니다. 4층 건물 두 동에 16가구가 사는 공주의 한 빌라. 건물 외벽에는 길게 금이가 있고 틈으로 물이 뚝뚝 떨어집니다. 집 안에도 커다란 균열이 생겼고 바닥은 3도가량 기울어 물병이 저절로 굴러갈 정도입니다. 창문을 열어도 이렇게 문이 저절로 닫힐 정도로 집이 기울어졌습니다. 주민들은 공주 씨가 석 달 전부터 빌라 아래에 있는 옹벽 보강 공사를 시작한 뒤 집에 하자가 나타났다고 주장합니다. 공사하는 동안에 갈라지고 잠잘 때는 계속 뒤로 넘어가고 아 왜 이러지? 그런데 그게 너무 무서워서 여기서 잠을 못 자요. 공사가 진행될수록 하자가 심해져 이제는 안전을 심각하게 걱정해야 하는 처지입니다. 지금 건물 붕괴에 대한 우려가 제일 큰 거죠. 생명에 그런 문제가 걸린 거니까 좀 특단의 대책을 세워주셨으면. 실제로 공주시의 안전진단 결과 공사가 시작된 뒤 건물의 외벽 일부에서 안전기준치의 10배에 가까운 균열이 생긴 것으로 확인됐습니다. 하지만 공주시는 일부 균열을 제외하면 지어진 지 30년 가까이 된 빌라가 노후에 생긴 하자라 공사와는 관련이 없다는 입장입니다. 95% 이상은 사전에 다 이미 이루어진 거고 그리고 공사로 인한 영향은 좀 미비한 걸로 나와 있어요. 시는 앞으로 해당 건물의 지반을 보강하고 외벽을 보수할 예정이며 집안의 균열은 추가 조사를 진행한 뒤 보수를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. MBC 뉴스 김성국입니다.